자, 반갑습니다. 구본호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다행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1.05, 나스닥이 플러스 2.59 상승폭이 컸습니다. S&P 500이 플러스 1.75, 유럽 증시도 영국이 0.2, 프랑스 0.97, 독일이 1.0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이제 1.05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10월, 11월 달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다우지수는 올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뭐장 10월 달에는 이렇게 쭉 빠졌지만 10월, 11월 달에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렇게 경기 방어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빠졌는데, 다우지수 이제 주간으로 0.05, 연간으로 마이너스 8.05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스닥은 엄청나게 빠졌죠. 나스닥은 이제 작년 연말이 여기였는데, 지금, 어제 뭐 상승했지만, 2.5% 상승했지만, 뭐 연초 대비 지금 연말이 거의 최저점 부근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점하고, 11월 달에 저점하고, 12월 달에 저점. 최저점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기술주들이 상당히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주봉으로도 보시면은, 주봉이 아래꼬리 만들고, 반등 나왔지만,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연간으로는 나스닥이 33점 몇 프로 하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1위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신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또 애플이죠. 애플 세계 1위 애플이 신저점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하락했고 또뭐 구글, 아마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뭐 연초에 400달러인데 지금 10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4분의 1 토막 나가지고 테슬라 주주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코스닥이 같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S&P는 한 중간 정도 되죠.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이렇게 S&P는 한 19.2% 하락을 했습니다. 요 S&P는 500 종목 평균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중간으로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는 이제 연초에 3000포인트 넘은 상태에서 지금 최저가로 끝나가지고 2236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연중 최저는 이제 9월 말에서 연중 최저쯤이지만 뭐 9월 말하고 얼마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코스피 지수는 전 세계 꼴등 지수라고 합니다.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전 세계 꼴등 지수라고 합니다. 자, 코스피 주가는 이제 작년 이제 6월부터 빠지기 3,300에서 빠지기 시작해가 지금 2,236포인트니까 한 1,100포인트가 빠져가지고 거의 뭐 고점 대비는 한30% 이상, 연간은 한 24.9%가 빠진 상태입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은 연초에 1041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79포인트까지 빠져가지고 거의 뭐 연중 최저치 부근에서 코스닥도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연중 빠진 거 보면은 코스닥도 작년도에 1062에서 지금 여기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자, 연 30, 코스닥이 마이너스 34% 빠진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120불, 거의 130불에 육박하던 국제유가는 지금 78.7달러로 거의 한 50달러 이상
빠진 상태에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요. 또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2% 갔던 게 지금 3.8. 얼마 전에는 3.4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기술주들 하락이 나오면서 또 상승이 나와가지고 3.82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많이 떨어졌죠. 114까지 갔던 게 지금 103까지 떨어져가지고 10% 이상 떨어진 상태라 달러가 약세니까 또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지금 1450원까지 갔던 게 지금 1259원까지 거의 뭐한 200원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원달러 환율은 지금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이제 상승 주요 요인은 투자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으로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을 발표했는데 청구 건수는 견고하지만 고용 악화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기대로 요 기대로가 자, 요게 기대입니다. 자, 기대로 기술주 중심 강세. 그다음에 테슬라가 8% 급등이 나왔고 리비안 5.5, 루시드 5.0, 퀀텀스케이프 6.2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3.3% 상승 나왔고 반도체, 전기차 업종 강세로 신년에 이제 한국 증시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MSCI 한국 ETF는 0.92 상승, 신흥국 ETF는 1.6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3.3, 인터넷 3.4, 컴퓨터 2.5, 네트워크 2.7, 바이오 2.2 이렇게 상승했고요. 또 다우지수에서는 월트 디즈니 3.5, 세일즈포스닷컴 3.1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1등 8.0, 또 워너브라더스 6.3, 그다음에 넷플릭스 5.1, 루시드모터스 5.0, 또램 리서치 반도체 4.4, 엔비디아 4.0, 메타 플랫폼스 4.0 상승했고 기타 ASML 홀딩스 3.7, AMD 3.6,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1,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3.0, 아마존닷컴 2.8, 구글 2.8, 애플 2.8,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2.7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자, 올한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올 힘든 한 해를 만회하는 장대양봉의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